그 황운하 네. 이제 그 이게 황운하가 이게 저기더라고요. 정치경찰인데 예. 이제 이게 뭐 대단한 사람이던데요, 황운하가. 제가 보니까요, 딱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황운하는 정치 경찰의 끝판왕. 정치경찰 급판왕. 끝판왕. 아니 그 김기현 예. 전 시장 있잖아요. 거기다 예. 억울하게 정치 예. 공작당해서 낙선된. 낙선된 그 사람을 고발한 거, 그다음 수사 첩보를 막 흘린 건설업자라는 그, 이 사람하고 황운하가 535차례 통화했대. 530몇 차례. 그러니까 황운하가 이 통화했대. 수사관을 교체했잖아요. 담당 수사관을. 수사 의지가 박약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쫓아내고 자기 직계 라인 경찰대 후배를 거기 심었잖아요. 그리고 김기현이 잡아 이렇게 연명된 거죠. 그 내리 꽂은 그 수사관하고 건설업자하고 거의 아삼육 530 아삼육. 몇번 이거 하고 황운하가 안친 수사팀하고 그러면 뭐 이게 뭐 그들끼리 짜고 치고 다 잡기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설업자가 이 대부분 이제 여기 막 협박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건설업자가. 왜냐하면 뭘 따면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그러니까요. 거그 이권이 아니야. 엄청나잖아요. 이권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하고 황운하가 안친 수사 팀원이 535차례. 이건 누가 봐도 황운하가 이거 기획 한 거다 근데 이거죠. 더 웃긴 거는요. 여기하고는 530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 오늘 아침 그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제가 참 황운하 해도 해도 너무했다 싶은 게요. 이철성 경찰청장 여기 서대문에 경찰청 본청 있잖아요. 거기 그 경찰의 수장, 대장, 대장 이철성 당시 청장이 황운하한테 전화해서 김기현 건 수사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수사 뭐 진행 상황이 있으면 좀 나한테도 알려달라 그랬대잖아요. 근데 단박에 거절해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단박에? 직속 직속 상관한테, 상관이 거기 그 경찰의 아 수장한테는 그러니까요. 거절하고, 단박에 거절했다는 거 그리고 아니에요? 청와대로. 그러놓고 청와대하고 직거래 해버린 거예요. 청와대하고 직거래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황운하를요 무슨 언론에 소개할 때 검경 뭐에서 경찰의 대변인 그러니까 검찰의 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좀 키우자 검찰 거좀 덜어내고 경찰을 키우자 뭐 그런 건줄 알았더니 아니, 경찰의 대변인도 아니고 그냥 아예 개인의 어떤 뭐예요 자기 직속 상관한테 보고 안 하고 청와대 제 직보예요? 성공을 위해서 청와대하고 직거래한. 직거래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은요 경찰의 이름으로 규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경찰을 욕되게 한 근데 거예요. 제가 경찰청장을 노렸네. 예. 청와대에 잘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청와대에 그 경찰청장보다는 배지 달고 싶어서 그런 거 아, 아닐까요? 배지. 둘 중에 하나죠. 청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뭔지? 배지 달든지. 그래서 청와대에 사냥개 노릇하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갖다 첩보 갖다 바치고 그다음에 야 저거 대통령 30년 친구야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야 네가 울산으로 내려보내 줄 테니까 알아서 잘해라 그랬더니 울산에 내려가서 아주 그러니까요. 그냥 아주 개박살을 내는 거 아니에요. 개박살을 내놓고. 그리고 어제는 뻔뻔하게 유시민 그 유튜브 방송 나가고 또 헛소리하고요. 아 유시민 방송에서 그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김기현이 그러니까 떨어진 그 억울한 사람 김기현이를 배려해서 선거 전에 선거 전에 조사를 안 했는데 배은망덕하다. 아니 봐주긴 오히려 이런 개소리를 저기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아 그리고 둘이서요 유시민하고 둘이서 1시간 37분 동안에 검찰을 비판했네. 이게 알릴레오인지 말릴레오인지 여기서. 그러니까요. 아, 야 참. 이 황운하 그냥 이 와중에 황운하는 이게 근데 어제 이 유시민 알릴레오에 나온 거니까 이 자기가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난리가 난 판에 여기 나가서 이렇게 헛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황운하의 결정적 약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 뭐냐면 뭡니까? 조선일보에 며칠 전에 그 떴잖아요. 지방선거 작년 6월이잖아요. 그해 1월에 작년 초에 울산에 가면 그 태화강 있잖아요. 태화강변에 그 맛있는 장어집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황운하와 당시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송초로와 송초로.
황운하 부하 그 울산 현지 그 경찰 한 명하고 네, 네. 서울에서 온 백원우 별동대로 추정되는 이 네 명이 장어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기사가 조선일보에 났잖아요. 네. 네? 네. 났는데 황운하 거기에서 이거 가짜 뉴스다 소설이다 그랬는데요.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정정부들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 보고 웃었어요. 왜, 왜 웃은 줄 아세요? 왜?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고발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조선일보를 고소해야 되잖아요. 네. 못하잖아요. 왜 못할까요? 허위사실이 아니니까. 그치. 고소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제일 먼저 가리는 게 조사해야지. 허위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가리잖아요. 예. 생기니까 검찰에 고소를 못하고 아니다고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운하 딱 잡혔어요. 그러네. 네, 네. 아니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인상도 이상하더라고. 황운하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니 근데 아니 어떻게 이 와중에 어저께 어, 유시민이 유시민 누구래? 아니 난 유시민 그러니까요. 아, 아니 이렇게 네. 시끄러 유시민이 이럽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으면 청장 모가지 날아가야지 항명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황 청장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도 치고 네. 수사권 조정의 기수 역할을 한 못된 경찰도 손보고 1타 3피 4피가 된다 아, 이러면서 조국 전 장관을 네. 3개월째 기소를 안 하고 있다 이것도 인디언 기우제다 뭐 이런 막 개소리들 근데 이 제가요 이거 하나만 조금만 틀어보면 유시민이 네. 만약에 이런 일이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으면 유시민 씨가 뭐라고 그랬겠나요? 유신의 후예답다 역시. 아, 그렇지. 에, 그때 그렇게 어. 그 정보 경찰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 공작 버리고 유신의 후회답다라고 했을 거예요 유시민이. 지금 똑같은 거 했는데 지금은 또 피해자, 안 하면 이상하다. 어?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오히려. 아이고 참 뻔뻔해요. 그리고선 저 지금 뭐 조국도 에. 지금 3개월째 기소 안 하고 있다 에. 그러면서. 인디언들이 기우제지는 아. 아니 3개월째 왜 기소 안 해? 그렇죠. 저 뭐야 저 뭐야 묵비권하고 묵비권 행사하고 계속 그러니까 출석도 잘 안 하려고 출석도 안 하고 정경심이도 출석 안 하고 정경심이 조사가 끝나야 조국이 하는데 그렇죠. 정경심이가 시간 있는 대로 다 끌어놓고 그 다음에 조국이는 묵비권도 시간 있는 대로 끌고 그렇죠. 자식까지 다 끌고 이래서 시간이 늦어지고 확실한 거 잡으려고 하는 기소를 아직 안 한 건데 이제 기소 한 다음에 보시죠. 예. 진짜 기소 안 한다고 기우제 올린대. 이 유시민이 하여튼 어저께 이렇게 나가서 이 황운하. 예. 이 이제 여기도 내가 볼 때는 윤석열이가 손 본다는 얘기가 있던데 여기도. 예. 근데 뭐 여기는 하여간 저기 근데 유시민 씨는요. 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전략 전술적 관점에서 보면 하도 이제 궤변과 요설의 대명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쪽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요설만 늘어놓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보수 쪽에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런 득을 주는 측면도 있어요. 유시민이 하도 헛소리 많이 하니까. 아, 그래서 그게 중간지대에 있는 주는 게 낫다. 중간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 아, 또 유시민 헛소리 했냐고. 저쪽 사람들 정말 안 되겠다고. 이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살골 치게 내비둬. 예, 자살골 늦게 조금 내버려 둘 필요도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러네. 야, 유시민 자살 그래서 아직 저 윤석열이 안 잡아가나?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게 발언 예, 이제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황운하 이제 곧 이제 곧 뭐 이제 되겠죠. 구속영장 치겠죠. 예, 그렇죠. 형님도 너무 많으니까. 예, 너무 많아. 그런데 구속영장 치기 전에 자기가 구속될 걸 알고 이제 유시민이가 이제 그 이너서클의 대변인 노릇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뭐 날 좀 신문의 핵심들이 날 좀 도와달라. 네. 난 이렇게 억울하다는 거를 1시간 몇 분을, 어? 1시간 37분 동안. 네. 이건 또, 이건, 이 사람은 또 할애해주고 이런 방송을. 네. 여기 거가서 하는데, 그래봐야 소용없죠. 네. 황운하라는 아주 정치, 검찰. 경찰. 아, 정치. 정치, 아, 경찰. 정치, 경찰. 황운하가 꽂은 수사팀원과 그 김기현을 고발하면서 각종 말도 안 되는 음해성 첩보, 음해성 첩보를 막 꼰질러낸 사람하고 535차례 통화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인과 유착해서 그렇죠. 첨부 수사한 거예요? 첨부 수사하고. 첨부 수사. 그러니까 수사 정보 다 넘겨주고. 그러니까 그건 공무상 기밀 유출 아닙니까? 네, 그거 그렇죠. 범죄예요. 범죄죠. 네. 그것뿐 아니라 황은하는 여러 가지가 나올 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요 건설업자라는 게 저는 챙겨요. 네. 저 원주 별장 성도 성적도 아, 그 윤중천도 건설업자죠. 네. 그 왜 그렇게 건 네. 접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건설업자. 중에서 비즈니스 중에서 정치권하고 가장 유착 많은 업종이 건설업.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왜냐 하도 인허가가 많잖아요. 그렇죠. 인허가 받을 게 많다 보니까 정관 쪽하고 유착하더라고요. 허가 안 되는데 그래, 예. 그 아파트 짓게 허가를 해주면요. 예. 돈을 뭐 몇십억 몇백억 버는 예. 정도가 아니래요. 예.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예.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한 번 올리면 그렇죠. 30층 40층 50층 예. 올라가니까 예. 이게 용적률 이런 것만 살짝만 봐줘도 그렇죠. 이게 금액 그러니까 뇌물이요. 예. 무슨 단위가 여기는 엄청나요. 왜냐하면 이익이 그렇죠. 엄청나니까 예. 어? 네. 이익이 몇천억, 몇천억, 몇백억이면 네. 몇십억 쓰는 거는 아무것도 네. 아니지. 아,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용적률 1%에 1억이다라는 그렇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 네. 또 각종 대출 같은 거. 그렇죠. 아, 이거, 네. 아니, 예를 들어 아파트 하나 짓려면 1000억이 들어간다.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1000억 다 돈 가지고 짓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자기 돈으로 짓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땡겨야 돼요. 땡겨서. 그거를. 네. 원리 원칙대로 땡기는 게 아니라 네. 압력이 들어가고 네. 뭐 이렇게 짓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10억밖에 안 돼줄 때 100억 주고 그게 형님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도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에서 리조트를 졌다는 거 아니에요. 리조트를 짓는데 그 자금이 필요하니까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거기서 1400억 2012년에 땡기고 또 대선 있던 해에 또 800억도 땡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여튼 황운하는 이제 골로 갈 것 같습니다. 두고 보시죠.